오늘의 2분 느바 소식 고고! 레브론 제임스의 발목 부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며 몇 주 전부터 계속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시즌 내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레이커스의 후반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랍 펠링카 단장은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만으로 러셀 웨스트브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커스로 합류하게 될 선수들의 등번호가 정해졌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은 1번, 제러드 벤더빌트는 2번, 말릭 비즐리는 5번, 데이본 리드는 11번, 그리고 모반바는 12번으로 결정되었네요. 조엘 엠비드가 왼발에 통증이 있어 이번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댈러스 구단은 패트릭 베벌리 영입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군요. 게리 페이튼 2세의 에이전트는 그가 포틀랜드에 있을 때 진통제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구단은 페이튼의 건강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행위로 NBA 사무국으로부터 벌금과 드래프트 픽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데미안 릴라드는 조시 하트가 아마도 옵트 아웃할 것이라 말했지만 하트는 뉴욕을 장기간 있을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릭 로즈는 뉴욕 구단과 바이아웃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뉴욕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고 밝혔네요. 멤피스 구단은 브루클린으로 팀을 옮긴 미켈 브리지스 영입을 위해 1라운드 픽 4장을 제시했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브리지스는 피닉스 구단이 자신을 트레이드한 것에 대해 케빈 듀란트를 얻어오는 트레이드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구단은 카이리 어빙 트레이드 당시 루이 하치모라도 함께 데려오길 원했다고 하는군요. 이번 오프시즌 FA 신분이 되는 제러미 그랜트가 클러치 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에릭 스포 엘스트라 감독은 빅터 올라디포가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네요. 당 리버스 감독은 브루클린 빅맨 닉 클렉스턴에 대해 그가 특별한 수비수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테런스 로스가 올랜도 구단과 바이아웃을 진행하였으며 댈러스와 피닉스 구단이 그의 영입에 관심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페이튼 프리처드는 자신이 트레이드 될 것이라 예상했고 본인 또한 트레이드 되길 희망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